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저희 매형이랑 나이가 똑같은데요. 네. 47살이고 이제 정사생 뱀띠 9월 운세가 좀 궁금해서 왔습니다. 아, 네. 드디어 47살 성주에 운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국이 제일 좋아하는 소위 137이거든요. 사자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고 137인데 하나의 성주가 들어오고 일곱 수의 성주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성주가 우리가 47 성주, 그 다음에 57세 성주, 이두 성주가 되게 좋다라고 해요. 근데 무조건 성주가 들어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고만장하시면 안 됩니다. 성주 바람이 잘못 불어 들어가면은 집을 살 수도 있고 못살 수도 있지만, 성주라고 하는 거는 가택신이거든요. 가택신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월세를 산다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뭐 전세를 산다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이 칠성주 운이 들어왔을 때 집을 장만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일단은 금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걸로 사료가 돼요. 자, 금전운은 47살 9월 달에는 금전운은 상승을 한다, 나쁘지는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리 PD님 뭐 매형이야? 누구? 매형? 예, 매형분 좋으시겠어요? 네, 금전 대박이 난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에서 문서의 변동사항이 들어옵니다. 지금 문서의 변동사항이 들어오는데, 이 문서의 변동사항이 50대 50 반반이에요. 예, 50은 좋은 거고, 50%는 좀 내가 뭔지 모르게 좀 답답함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문서를 체크를 해야 되고, 문서 변동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서를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면은 부동산이나 매매라든지 아니면은 뭐 계약권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꼼꼼하게 하고 넘어가셔야지 본인이 손해가 없지. 만약에 그런 것들을 체크 안 하시고 넘어가면 본인들이 손해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좀 평소보다 신중하게 더 이렇게 그렇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아, 매형님 그렇죠. 사실 코인으로 좀 많이 해먹어서 좀 네. 조심하라고 해야 될것 네,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비트코인 하신 분들 되게 많은데 절대 비트코인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사업운은 좋다라고 나와요. 사업운은 좋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운기가 9월 달에는 조금 금전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뜯어 말리고 싶어요. 솔직히 예. 리스크가 큰가 봐요.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업운은 좋고 그리고 이직이나 이동수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올해자에 들어와서 47의 성주가 들어오면서 칠성주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칠성주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 이제 칠공주라고도 표현을 하고 팔선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각 구타시는 분들마다 조금 약간 무당마다 약간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칠성주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칠성주가 오면은 처음에 금전이 좋고, 문서의 변동사항은 50대 50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업운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사업운 중에서 혹시 직장인은 해당은 안 되나요? 직장도 포함이 되는 거죠. 뭐 직장인 포함. 영업하시는 분들도 뭐 물건 이렇게 한 개를 딱 팔면은 솔직히 이것도 자기 사업 아니에요. 여기서 뭐 프로테이지 떨어지고 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도 사업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 이직 이동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좀잘 챙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연애운도 좋다라고 하시니까 우리 47살 나는 정사생 뱀띠 여러분들 금전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고, 문서 변동사항, 그 다음에 사업운, 그 다음에 이직 이동수가 좋다, 연애운도 좋고, 칠성주가 오신다고 하시니까 잘하고 넘어가시면은 여러분들 올해는 그래도 무사 무탈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뱀띠 여러분들 힘내시고, 7월, 죄송해요. 47이나 7월달이라고 했어요. 9월달에 좋은 일 많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